안녕하세요. 팔레옹보 오문경기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3월 15일자 팔레옹보 형사 조정에서 일부 감액과 소송 사기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1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1033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사기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돼서 일부 무죄 취지로 받은 겁니다. 이 A 사정이 이렇습니다. A는 피고인 1이 작성한 지급 확약서에 따른 약정금 5억 4천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리고 A는 피고인 1이 대표인 B회사에 대한 등기 이전 청구권, 그러니까 피고인 1이 이제 그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 피고인 1이 재산이 찾아보니까 피고인 1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등기 이전 청구권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압류하고요. 가압류를 하고. 피고인 1과 B회사가 피고인 2가 대표인 C회사에 가지고 있는 양도대금 채권. 그러니까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B, B가 갖고 있는 C에 대해 갖고 있는 양도대금 채권. 그러니까 뭔가 넘기고 나서 그 양도대금 채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채권을 가압류를 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 이제 C 회사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날아갔고, 그다음 B 회사에 대해서도 가압류 날아갔죠. 결국 대표인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이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 피고인들은 분양을 마친 후 2016년 6월 말까지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2019년 7월까지는 분할하여 4억 원을 지급하겠으니 가압류 신청을 취해달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A는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합의서를 작성을 해서 법원 조정실에서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4억 원을 이제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들이 연대해서 하기로 하고 1억 4천만 원 포기하게 된 거죠. 수사기관은 피고인들이 이렇게 피고인 그 C와 B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이 말이 그 사실이 아니었다. 거짓말이다. 따라서 그 거짓말을 통해서 1억 4천만 원을 면제받은 것을 사기로 기소를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거죠. 민사소송 중에 조정협의 과정에서 변제 능력을 부풀려가지고 청구금액 일부 감액받는 것을 합의한 경우에 이 감액 부분에 대한 사기를 소송사기로 인정할 수 있는 거냐. 이게 문제된 거죠. 대원은 뭐라냐면, 원심은 시회사의 양도계약 성예약을 성사시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기망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시회사가 이거를 다시 팔아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걸 못 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애초에 팔 수 없었다는 거 본 겁니다. 따라서 그 A로 하여금 1억 4천을 포기한 것을 사기가 맞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대법원은 이 피고인들이 소송 자료로 허위 서류를 제출했거나 위증을 교사하는 등의 적극적 기망 행위를 한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A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청구 원인인 지급 확약서의 작성 경위도 약간 불분명하다. 어떤 경위로 작성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심지어 A는 민사소송 무렵에는 사채 중개업을 하고 있었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소송과 조정 절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는 C회사로부터 4억 원을 넘겨받은 다른 회사로부터 3억 원을 수령하기도 했다는 거죠. 결국 A가 이성적 판단의 결과로 조정에 응하였다 볼 여지가 크고 결국은 C회사의 연대지급의 부담까지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사기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겁니다. 즉 소송 사기는 허위의 주장이나 허위의 자료, 위증 이런 거를 해서 법원을 기망해서 판결을 얻어내리는 범죄를 말합니다. 조정 과정에서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에 관한 논의를 하는 건데,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은 허위 주장이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피해자 A는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조정에 임했다고 보이는 사정이 있고, 이제 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서 조정했기 때문에 조정 최종적으로 법원이 조정 결정으로 끝낸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A는 결국 피해자 A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도 받았고 본인 사채 중개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피고인의 연대채무도 부담이 추가됐죠. C회사에 따라서 이거는 충분히 협의의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결국은 조정 결과로 4억 채우면 확정됐지만 1억 4천은 채우면 면제 부분은 사기로 볼 수 없다라는 게 최종 결론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